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체가 교체된 건 앞서 들으신 두 명만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. 특감반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친 사실이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 소식은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와대는 최근 반부패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골프를 친 인사들은 경찰의 지인의 수사 상황을 물어본 김 씨와 추가 비위자 A 씨 외에 경찰 등 타부서 파견 직원들도 포함됐습니다.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골프를 친 것으로 지목된 특감반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. 이들은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두 팀으로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외비인 감찰 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징계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. 김의겸 대변인도 특감반에 대한 조사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청와대가 이번에 특감반 전원을 교체한 건 검찰 직원들의 비위 정황과 함께 직원들의 골프 회동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감반 직원들의 비위 정황에 이어 근무 시간 골프 회동까지 드러나면서 해이해진 청와대 공직기강에 대한 비난은 거세질 전망입니다. SBS 김정인입니다.